좋아요, 구독. 요맨! 요맨!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제가 그 우한, 중국 우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정말 이렇게 저는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음성과 양성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된 게 애매하고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음성과 양성,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의 음성과 양성의 차이를 딱 정확히 설명해라 하면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몰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성과 양성의 반응은 주로 질병 감염 유무를 검사하거나 마약 투약 유무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음성 반응은 피검체가 일정 수치 이하이거나 반응을 없음을 의미하며 병원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면 해당 질병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질병 항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면 항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성 반응은 질병 감염 여부 등을 알기 위해 병원체 검사를 시행했을 때 피검체, 검사를 받는 주체에서 병원체가 정해진 일정 수치 이상이 나타날 때를 이르며 병원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해당 질병에 감염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성이 나오면 감염이 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그 원인이 이제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건데, 이제 뭐, 이렇게 듣기로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뭐 박쥐를 이제 먹어서, 박쥐에서 이제 옮아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먹어가지고, 그리고 뭐, 박쥐나 아니면 뭐 이런 야생동물, 이런 거에서 옮았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참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전에 해외 감염병에서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해외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으면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자의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 이상 씻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한 폐렴은 12월에 발생한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성의 원인으로 이제 위험 요인은 이제 최근 14일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됐고, 주요 그 증상이 발열, 기침, 호흡 곤란, 호흡기 증상이 이제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전통시장 및 불필요한 그런 데 사람 많은 데를 좀 가고 의료기관도 방문을 웬만하면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냐, 1339의 네, 질병관리본부로 이제 연락을 하면 되고요. 네, 이런 증상이 지금 너무나도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말 주의해서, 아 이게 참 초기 대응이 지금 미흡 했다는 막 되게 언론들의 이제 중국을 이제 질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조심해서 음성과 양성에 대한 반응을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전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요맨.